지금 본행사장으로 총장님과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식에 참석하여 주신 대외빈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서대학교 2017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외빈을 우리 대학교 함정현 대부총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학식에 참석해 주신 입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안시 이완섭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우종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김기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공군학생군사교육단 김유정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은행 이진우 지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은행 이상복 지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총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Every faculty, please stand up. We bow to students and their family. 여러분들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일회가 있겠습니다. 기수단 앞으로. 단상에 계신 대외빈과 학부모님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은 기수단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께서 입학 허가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부모님들 기쁨 또 우리 학생들의 즐거움 속에서 입학 허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허가 선언, 영어 전공 강혜숙 외 1742명은 2017학년도 한서대학교 입학 전형 절차를 따라 합격을 하여 등록을 필요했기에 한서대학교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7년 3월 2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박수 한 번. 총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에 따라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 경호비서학과 곽성근, 항공관광학과 김문주 앞으로. 선서. 저희 2017학년도 신입생 일동은 한서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신입생 일동은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학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창의 신념 공헌의 권학 이념 실천을 통하여 대학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신입생 대표 경호비서학과 곽성근, 항공관광학과 김문주. 다음으로 신입생 대표에 대한 교표 증정이 있겠습니다. 교표 증정에는 우리 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과 우리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한승혜 교수님께서 같이 증정이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 방사선학과 김은태, 보건복지학과 김세영 앞으로. 다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는 전체 수업은 총장님께서 단상에서 실시하여 주시고요. 각 학과별 장학생에는 학과장님들께서 직접 그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학과별로 동시에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동안에 학과장님들께서는 학과별로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과별 수석자를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선성민, 임정현, 항공기계학과 김덕수, 안민수, 항공전자공학과 김재경, 이정석, 무인항공기학과 김번수, 김정현, 항공레저산업학과 윤소희, 옥다은, 항공운항학과 이종엽, 이규형, 헬리콥터조정학과 안성범, 김원진, 항공교통물류학부의 김나연, 최철, 영어전공 이승희, 백주환, 중국전공 차시아나, 이수진, 일본전공 박정원, 신진아, 국제협력전공 정성은, 김세영, 공항행정전공 유동윤, 허예주, 공항홍보전공 전채린, 김주선, 항공조종전공 신동민, 남윤수, 항공보안시스템전공 윤창민, 이진우, 항공정비전공 로민웅, 홍정태, 드론응용전공 차병관, 이동환, 항공전기전공 마한솔, 유시호, 항공컴퓨터전공 김현중, 조현철, 공항건축전공 정준화, 김동현, 항공관광학과 김문주, 물리치료학과 이다혜, 황수빈, 방사선학과 김유리, 이용빈, 간호학과 안서연, 공민경, 작업치료학과 이효진, 김혜진, 치유생학과 박지영, 보건복지학과 박기덕, 김세영, 재활과학기술학과 안수경, 노형준, 피부미용 향장화학과 김영신, 이진아, 생명과학과 이형우, 김은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손승희, 김혜림, 문화재보존학과 인성대, 고채원, 실용음악과 김혜지, 김유나, 영화영상학과 박창준, 김현웅,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안예솔, 모은정, 산업디자인학과 김준희, 이수연,
시각디자인학과 고은영, 김은지, 공간디자인학과 강준모, 공예지, 의상디자인학과 김한빈, 김연수, 항공환경전공입니다. 김경민, 전희열, 항공화공전공 정수림, 변성수, 항공식품전공 이도현, 고지혜, 항공신소재전공 김가희, 한수민, 공항토목전공 백승재, 김태형, 미디어문예창작학과 하송이, 장민우, 경업이사학과 황민진, 곽성근, 신체활동디자인학과 윤찬희, 장채영, 해양스포츠학과 황재영, 이형강,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 박동준, 정하은. 전체 수석 학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영예의 전체 수석에는 항공융합학부 항공조정전공의 손성호 학생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서 수여에는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17-61호 항공조정전공 손성호.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2017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교 이사장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이 증서를 수여함. 2017년 3월 2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전체 수석 학생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성적 우수 장학생 등 교내의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께서 입학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식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망하던 대학생활은 인생의 목표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학은 여러분들의 인생 중 짧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은 의학의 발달로 100년을 넘는 평균 수명을 누리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평균 기대 수명도 80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대학 4년은 여러분들의 향후 80년에 대비한 비하면은 비록 짧지만 대학 4년이 여러분들의 80년을 살아가는 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꼭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 80년 인생을 미리 설계해보는 진지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국제화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 무대란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첫째 덕목은 외국인들과 소통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무엇보다도 언어 소통 준비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서대학교는 국제화가 비교적 잘 된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3개국에서 600여 명이 넘는 외국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으며 세계 7개국 30여 대학에 매년 250여 명의 우리 학교 교환 학생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케냐에는 리더십 봉사센터가 현지 대학들과 함께 구축되어 있어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2주간씩 현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파견되어 국제화 훈련을 몸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대학들과도 다양한 공동 학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기간 중 이러한 국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의
소통 능력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대학생을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하여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 한서대학교의 또 하나의 큰 자랑은 특성화가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잘 대한 대학으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향후 80년을 살아갈 독특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준비를 충실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은 젊음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젊음을 마음껏 즐기며 낭만을 향유하는 특권도 누리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기민들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섭 서산시 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서 있으시기 좀 불편하죠? 예, 편한 자세로 이렇게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43명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수확할 이 한서대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모두 성장해 가기를 먼저 소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신 이 한서대학교는 우리 충남에서 또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 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나의 이 모습은 과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학식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좀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첫날 다짐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꼭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의어입니다. 성공을 또 다른 말로 정의하면 포기하지 않는 실패, 전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넘어졌을 때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학 4년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 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뒷바라지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4년 이후에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경쟁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후에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서 마음껏 하고자 하는 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학 4년 바로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책을 좀 많이 읽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옆에 앞에 서 있는 이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대학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1743명입니다.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만 한다면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취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서대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학 4년을 임하고 대학 4년 이후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무언가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취정신을 가지고 대학 4년을 여러분들이 잘 경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경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서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 4년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 시간 경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거듭거듭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1743명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잘 되기를 축소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국가의 동양지재로 모두가 다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해뜨는 서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늘 해뜨는 날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종재 서산시의회 의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입니다. 오늘 지역의 명분인 한서대학 또 일원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역할로 자녀들이 뒷바라지를 최선으로 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과 또 가족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기선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대한민국을 위한 인적 자원의 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찾아서 노력하는 길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서대학은 여러분들이 꿈과 기상을 실현시키는 데 큰 디딤돌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한서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고성진 교수와 조용란 교수의 선창과 함께 교과제 창이 있겠습니다. 진리 전당이셨다 배움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